바로 볼까요? 자, 땅콩버터 1번, 3번, 말린 과일. 이시은 씨 왜 땅콩버터죠? 버터가 안 좋겠죠, 당연히. 아, 그렇죠. 네, 그 아, 버터는 단순하시네요. 네, 그래서 네, 단순하게. 네. 버터는 안 좋으니까. 이 과일이 그만큼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근육에 조금 해로 따라서 저희 안 먹거든요, 운동 선수들은 아, 과일을. 그래서 오늘 말린 과일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. 자, 바로 정답 보겠습니다. 정답은요? 오, 말린 과일 맞네. 맞죠, 말린 과일 맞네. 제가 좀 배운 사람이거든요. 아니 근데 네, 배운 사람이에요. 말린 채소는 괜찮고 말린 과일은 안 좋군요. 그러니까요.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. 네, 맞습니다. 채소와는 다르게 과일은 말리게 되면 당도와 칼로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. 아. 네, 그리고 수분이 없으면 당연히 포만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먹게 됩니다. 그래서 근육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살이 많이 찌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렇죠. 그럼 블랙커피하고 지금 아까 땅콩버터는 좀이 좀 된다는 얘기예요? 커피는 혈중 아드레날린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운동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합니다. 그리고 또한 땅콩버터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 전에 드시면 그 에너지로 바로 쓸 수 있어서 좋긴 아하. 합니다. 단 칼로리가 높죠. 그쵸. 그래서 맛있다고 뭐 한두 스푼씩 막 숟가락으로 드시면 그거는 맛있죠. 절대 안 드시고 아.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. 네.